네,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위메이드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그래도 꼽아볼까 하는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아, 네, 오늘 뭐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예. 어떤 종목이 오늘 하락장에서 뭐 좋은지 사실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에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같은 경우에 좀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반대매라든지 뭐 주식 스탁론이라든지 또 CFD 물량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인데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의 좀 공통적으로 오늘 세 종목을 꼽아왔고요. 그 예. 첫 번째 종목으로 우선 DL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D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인 크레이튼 인수 효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재차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크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DL의 약점이었던 좀 고유가 환경에서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크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영업 환경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고유가 환경 속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과 이익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 대비해서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존의 이제 DL의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각각 한 두 배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 말해서 원 플러스 원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크레이튼 같은 경우에 분기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고유가에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에 향후에 이제 고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약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 플러스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수준에 지금 주가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증권가에서는 주가 업사이드가 거의 두 배 이상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과 같은 이런 수급 환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상회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4% 낙폭인데 근데 이제 메이저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굉장히 온도차가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지금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두 달째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 동향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DL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따른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대외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좀 기업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기관들의 순매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 같은 경우는 버텨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뭐 목표가나 손절라인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시장에서 의미는 크게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런 경우 좀 짧게 잡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길게 봐도 괜찮습니까? 우선 조금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최근에 지난 이제 5월 말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5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대까지 주가가 한 20% 가까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가격대로 지금 회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한 6만 2천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차트상으로 보시면 현재 6만 2천 원 정도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120일 이평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보면서 오늘 기술적인 포인트로서 매수가 6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8만 원 선.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업사이드를 뭐 100% 이상으로 뭐 열어놓기도 했지만 우선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거의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4천 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5만 4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또 체크해 보시죠. 네, LG 이노텍입니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가 지금은 좀 눌림의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늘장에 빠지는 거 어떻게 좀 분석할까요? 네, 우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좀 주가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선망하고 있는 여전히 선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여 동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주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근거에는 바로 이제 LG 이노텍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믿을 건 이제 실적이다라는 그러한 지금 컨셉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뭐 전세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환경은 좋지 않지만 아이폰의 지금 흥행은 계속해서 견조한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300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효과와 함께 2분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항상 뭐 보시면 아시지만 결국에는 이런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많이 이제 기록하곤 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환율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2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비수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항상 뭐 실적에 큰 기대감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상외로 주가 업사이드 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인 3분기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3분기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3분기가 가장 최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3분기에 점점 진입할수록 이러한 향후 이제 실적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애플 아이폰 신형에
신형 후면 카메라 화소수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ASP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 상향 조정이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적정 주가를 한 48만 원 뭐 후반대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은 60만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랐음에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업사이드가 한 100%까지 지금 열어놓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차량용 이제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에 지금 센서 탑재가 지금 카메라 이제 개수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국면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서 또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휴대폰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동차 전장 쪽에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LG 이노텍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한 국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지금 최근 같은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한 33만 원 정도, 지금 한 33만 3천 원 정도인데요. 한 33만 원 정도 선 지금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0만 원 선, 지난 이제 4월 주가 수준인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 우선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40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짧게 31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2.6%대 낙폭 기록 중이네요. 33만 3천 원 흐름 체크하시면서 전략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워낙 또 시장에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좀 보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 강원랜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외국인들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국내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보이는 이제 종목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인데요. 뭐 대외 환경 요인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에서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틸리티, 그러니까 통신업종을 비롯해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통신주들 아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최근에 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컨셉으로 봤을 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포지션을 가지고 가도 좋을 만한 그러한 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그 이전인 2019년도를 돌아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재차 과거 이제 2019년 이전 정도의 그러한 실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강원랜드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드 베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뭐 서서 이제 뭐 베팅을 건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이드 베팅도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 전격적으로 좀 정상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러한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인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러한 환율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안정적인 내수주라는 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강원인덱스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가져가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 개선이 되겠죠. 워낙 코로나 국면이었어서 좀 적자를 지속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이제 네. 내년 같은 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강원랜드를 안 가보진 예. 않아서 모르지만 뭐 최근에 뭐 기사라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인원이 많다, 사이드 베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에 뭐 대형 또 워터파크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또 휴가로 많이들 거기들 이제 가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에도 적자였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실적에서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또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기저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로는 한 2만 5천 원 선,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2,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오늘 3.4%대 낙폭 기록하면서 25,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5월 24일부터 거든 한 달간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일단 3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